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그동안 한다 해놓고 안 했던 의대생 연애의 결말편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의대생 연애하면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 보고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 보고 힘든 과정을 같이 겪었으니까 아, 결혼하겠다. 왜 맨날 뭐 화장 지운 모습 다 보고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시험 보고 이런 모습 봐가지고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뭐 이제 동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예요. 거의 이제 졸업이 다가오게 되면은 야 결혼해야지 복수 곧 먹게 해줘 이제 이럽니다. 그럼 동기들이 본 1? 본 2까지만 해도 야 기대해 했다가 자꾸 본 3, 4로 갈수록 목소리가 좀 줄어들어. 나중에 이제 본과 4학년 때는 야 결혼하면은 나 줘야 돼? 이러면 이제 야 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말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9할이 이별입니다. 혹시 제 동기나 선배나 후배 중에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하시다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당신들 이야기 아니니까 나도 주워드는 거니까 화내지 말고 혹시 헤어졌더라도 내 탓 아니잖아. 가족 같은 연인들이 이제 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소설의 끝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는 졸업하자마자 이별. 사실상 졸업 전에 이미 헤어진 거야, 이들은. 졸업 전에 서로 이미 헤어진 건데 대내외적으로 너무 티를 많이 내고 이 학교의 공식 커플이 된 거야. 아, 뭔가 헤어지기에는 뭔가 눈치도 보이고 거의 국시도 보고 이러니까 어차피 본과 4학년 때는 등교를 잘 안 해가지고 서로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뭐 어차피 잘 만나지도 않는데 뭐하러 지금 애들 구설수에 오르냐. 그 의대에서 제일 싫은 게 남들한테 구설수 오르는 걸 제일 싫어요. 정말 너무 싫거든요. 별의별 걸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심지어 뭐 외에는 삼촌이 뭐 오는지 다 알고 그래가지고 오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는 거지. 야, 안 그래도 우리 오래 사귀었는데 사귀는 동안도 충분히 우리 입방에 올랐는데 그냥 헤어질 때 어차피 안 만나면 되잖아. 졸업하고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가면서 이별하는 거죠. 두 번째,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면은 보통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이제 의사가 돼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인턴이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저같이 중간에 인턴이라는 과정 하지 않고 중간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다수가 모교병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수련을 받고 싶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큰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출신학교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턴이라는 계급은 굉장히 하층민, 이제 인도로 보면은 거의 수드라급이에요.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이걸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도 잘 안 지켜지고 100시간씩 120시간씩 근무한다니까요. 일반 회사원들의 인턴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비교될 수 있는 제 친구들 중에 숙식 노가다 한 친구가 있어요. 숙식 노가다. 거의 제가 볼 때 인턴이 숙식 노가다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비슷해. 아침에 깨우고 5시에 일어나서 보통 한밥집을 먹거든요. 숙식 노가다 전문 밥집이 있어요. 한밥집에 밥을 먹는데 인턴들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을 하러 가요. 그러면은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은 지금 내가 6년간 사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다른 병원 가게 되면 못 만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휴가라는 게 일반 회사원들처럼 저 다음 주 한 목요일에 쉴래요 이렇게 못합니다. 굉장히 노동법에 되게 준수해서 나 쉴라요 이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쉬냐 그러면은 무조건 통으로 쉬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9월 말에 일주일 동안 쉴게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주말 껴서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 일요일 껴서 휴가를 내야 돼요. 일반 회사원처럼 반차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여러분 다른 병원에 있는 내 남자친구나 혹은 같은 병원에 있는 내 남자친구랑 휴가가 겹치겠어요 안 겹치겠어요? 당연히 잘 안 겹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과 몸이 좀 멀어집니다. 몸멀 마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 근데 여기서 다른 의대 출신 선생님들이 좀 눈에 찹니다. 예를 들어 뭐 저같이 군대를 마치고 노땅 아저씨가 있을 수도 있고 맨날 제 남자친구는 나 만날 때마다 반바지 입고 지일이 힘들다고 코털도 안 밀고 오고 수염도 안 밀고 오고 만나자마자 아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왠지 뭔가 이 군대를 끝내고 온 이 노땅 아저씨는 그래도 수염은 밀고 다니는 것 같아. 머리는 좀 감는 것 같아. 혹은 아예 다른 의대 출신 선생님
느낌이 와가지고 봤었는데 심쿵?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그래도 내 연인과 뭐뭐 마음을 해냈고 이 와중에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연인도 그럴 거야. 그래서 암암리에 서로 동의를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두 번째 이유는 좀 슬픈 이유죠. 퇴근도 늦고 그다음에 휴가도 없고 주말에는 당연히 근무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주말에는 무조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희끼리는. 다른 병원에 간다는 거? 그건 이별을 하겠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다른 CC를 하게 되면서 이별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CC라고 하면 다른 의대 출신이 아니고 당연히 동기 내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정도 유형으로 해가지고 의대생들이 의사가 될 때쯤에 다 헤어집니다. 이게 아니면 학생 때에도 헤어지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의대 생활이랑 맞물려 가지고 이런 의대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